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 나누는 순간 SK증권 이효석 팀장님께서 자리하셨는데요. 자,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이효석 팀장님은 뵙습니다. 요즘엔 뭐 어디 틀면 나오셔서 아, 정말 자주 어디 방송에 출연하시는 게 아니라 이효석 팀장님 나오는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많이 보니까 저한테도 자꾸 추천해 주는 것 같아요. 네. 막 4개월 전 것도 오고 막. 아, 네. 부럽습니다. 유튜브한테 감사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예. 오늘은 어떤 주제예요? 제 주목 그 제목을 보니까 자산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은 디플레이션이다. 예.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시장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제가 뭐 여의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가장 컨센서스와 다른 의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도 아마 뭐 CPI가 나오고 뭐 물가에 대한 얘기 나오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되게 많지만 저는 여전히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무리를 해가지고 그 눈에 실핏줄이 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쪽 눈이 조금 그래요? 안 좋으실 수 있는데 미리 좀 양해를 구하면서 어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길래 그러게요. 뭐 그냥 하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보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좀 얘기를 했는데 바로 저가 그 판서를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바로 그렇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볼게요. 좀 물가와 관련돼선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이런 질문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건 가격하고 그리고 자산 가격하고 물건 가격이 안 오른다는 건 알겠다. CPI가 자꾸 안 오르니까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이건 안 올랐잖아 지금까지. 근데 이건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물가가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적어도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이걸 감안할 수 있는 물가 지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CPI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요. PCE도 그런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데 뉴욕 연준에서 얘기하는, 뉴욕 연준이 있거든요. 뉴욕 연준에서 얘기하는 UIG라는 물가 지표는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요거하고 요거를 둘 다 평가해주는 그런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지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표는 UIG는 두 가지 지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는 프라이스 온리라는 지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PI랑 유사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2번 지표는 뭐냐면 요거 플러스 금융자산의 가격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금융자산이 한 150개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다 많은 지표들이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보통 요거를 이제 풀 데이터라고 하고 요걸 프라이스 온이라고 하는데 1번에는 요거 플러스 요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자 그러면 2번에서 1번을 만약에 뺀다면 요걸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산 가격의 그렇죠? 상승분.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굉장히 스무딩한 지표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생각을 제가 해본 거고요. 그냥 그걸 이거 빼본 겁니다.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리면 아직 그 지표에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안 들어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표를 제가 그 가져온 PPT 화면을 보시면 한번 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PPT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그림이 이제 뭐 자세히 보시면 한 세 번 정도 제가 빚금을 쳐놓은 구간이 있어요. 네. 이 구간은 리세션 구간입니다. 특이하게도
아, 이게 0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에서 아, 리세션이 왔구나. 이게 첫 번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번 리세션이 끝나면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올라가는구나. 네. 알 수 있습니다. 이 밑에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예. 그렇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작년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산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이 그림만 보면 그런 패턴을 보여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자산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뭐 돈도 풀고. 그렇죠. 돈도 정책도 풀었습니다. 있고.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달러 유동성을 많이 풀었죠. 뭐 네. 유로화도 많이 풀었고 엔화도 많이 풀었습니다. 자, 그게 제일 큰 이유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저금리. 이거 두 개 때문에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자산 가격만 올랐다. 금리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 자산 가격만 오른 이유는 요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왜 이걸 풀었어요? 유동성을 왜 풀었습니까? 유동성은 유동성을 푼 이유는 뭘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유동성 때문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유동성을 왜 풀었는지가 사실은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산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왜 풀었나? 생각을 해보면 2009년에 버냉키가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시골에 가가지고 이거 QE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은 돈 푸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 거부감이 없을까요? 왜일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플레이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데 네. 오히려 디플레 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유동성을 풀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디플레가 없었다면 이것도 없었던 거예요. 얘의 그 아빠는 뭐냐? 얘라는 거죠. 얘가 없었으면 얘도 없었어요. 유동성을 푸는 거를 아무도 인정 안 해줬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옛날에 그 레이 달리오가 그림을 보면은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 네, 디플레와 인플레를 잘 균형을 맞추면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의 네. 증가를 통해서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죠. 돈을 풀 이유가 없는 겁니다. 디플레이션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디플레이션을 통해서 막기 위해서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인플레이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돈을 풀기, 이걸 막기 위해서 이걸 풀려고 그래서 인플레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생겨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디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그동안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거는 여기 있는 두 주인공입니다. 저는 이거를 사생아라고 표현하는데 의도하지 않게 나왔던 애들인 겁니다. 첫 번째, 유니콘입니다. 두 번째는 좀비 기업이고요. 이 두 개의 사생아가 아이러니하게도 디플레이션을 만든다는 게 제 주장이고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통화량을 아무리 풀어도 인플레이션을 만들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나와서 다시 디플레이션을 만드니까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생기고 이게 상당히 풀어내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이 유동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지겠죠? 근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얘의 영향력도 커진다는 거예요. 인플레는 왜 만들려고 합니까? 디플레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거죠. 디플레이에 빠지면 일본처럼 되니까 예. 일본을 막기 위해서 일본의 그 공황을 공부했던 버냉키 형님이 돈을 풀기 시작하고 디플레이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를 만들려고 돈을 풀었던 겁니다. 돈을 풀었더니 근데 얘네들이 나왔어요. 근데 좀비 기업하고 유니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좀비 기업하고 유니콘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얘네들은 도대체 뭔가? 뭔가 얘네들은 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건가? 좀비 기업도 계속 늘어나고요. 유니콘도 계속 많아집니다. 도대체 뭐지? 얘네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얘네들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여기는 유니콘이라고 하고 여기를 좀비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공통점부터 좀 차이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느낌부터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유니콘은 뭔가 화려한 느낌이고 뭔가 성장하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렇죠? 새로운 거니까 뉴라고 할게요. 얘는 뭔가 오래된 거 하는 것 같고 뭔가 공장이 막 이런 느낌이고 막,
막 연기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를 올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형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형 자산이라고 해볼게요.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느낌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각자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요.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조달하냐? 유니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괴적 혁신 기업이라고 하는 애들은 에쿼티로 조달합니다. 자금 조달을 주식을 팔아서 해요. 그죠? 이번에 쿠팡 보시면 100조에 상장하면서 5조를 땡깁니다. 네. 주식의 주인을 내가 너한테 내 주인이 되는 거를 허락해 주는 대신 5조 줘 이런 거죠. 네. 얘는 대출로 땡깁니다. 대출로 땡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생각해 보면 유형 자산은 은행에서 담보 잡고 대출해 줍니다. 무형 자산은 은행에서 담보 잡지 않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에쿼티로 조달해야 돼요. 돈을 받을 수 있는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기냐? 얘네는 에쿼티로 조달하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돼요. 무조건 성장해야 됩니다. 얘는 성장해서 뭔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주가가 오르지 않고 주가가 올라야 에쿼티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좀비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내야 되니까요. 대출을 해준 사람이 야, 너 무리해서 그렇게 투자하지 마. 나 대출 돈 갚아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게도 얘네들은 상극은 통한다고 했던가요? 얘네 둘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네.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얘네 둘의 공통점은 돈을 안 법니다. 못 버는 거 아닌가요? 뭐 얘는 못 버는 거, 얘는 안 버는 거죠. 네. 얘는 둘 다 돈 안 벌어요. 둘 다 못 버는 순이익이 없어요. 네. 얘는 이자 내느라 없고 얘는 성장하느라 없습니다. 어쨌든 돈을 안 벌어요. 두 번째, 자기 증식을 합니다. 자기 증식을 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좀비 기업은 그 스스로 다른 사람들로 다른 기업들로 하여금 좀비 기업이 되게 하려는 유인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좀비 기업은 과잉 캐파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은 끌어내리는 거예요. 생산을 더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도 좀비 기업이 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좀비 기업의 비중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놀랍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그런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유니콘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제가 자기 증식을 하지 않는다면 유니콘과 좀비 기업은 그냥 있는 건데 통화량은 늘어나니까 디플레이션 인플레가 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얘네들 스스로 증식을 하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얘네들의 힘도 커진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유니콘 왜 자기 증식이 있냐? 아마존이 성공하는 거 보고 쿠팡이 따라하죠. 그래서 쿠팡을 아마존 퀴즈라고 합니다. 근데 쿠팡이 성장하는 걸 보고 쿠팡 따라하는 애들이 생깁니다. 수없이 많은 애들이 자기 증식을 해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기 증식이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얘네들은 둘 다 똑같이 디플레를 만듭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저도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 좀비 기업이 디플레 만든다는 건 좀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뭐 가격 올라가니면 바로 생산한다고 하니까 디플레. 유니콘은 왜 디플레를 만들죠? 비용을 낮춰주는 비즈니스를 하니까. 쿠팡을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 주에 스포트라이트에서 쿠팡을 좀 비판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 보도에 보면은 제가 이제 요거 텀블러를 만약에 쿠팡의 판매자가 돼서 판매한다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요거를 만 원에 올렸어요. 만 원에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와, 이 녀석이 판 거 좋다. 그래서 야, 좋아요 좋아요 누르고 막 하트 막 눌러요. 그래서 텀블러 치면 제게 맨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기자님이 나도 저거 팔 수 있는데 나는 9,500원만 받으면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분이 와가지고 9,500원에 옆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달렸던 모든 평가가 이준 기자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매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2시간마다 한 번씩 가격이 나랑 똑같은 거를 누가 나보다 더 싸게 살고 있는지 본 다음에 가격을 낮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쿠팡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가격을 어디까지 낮추냐면 유통업자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못 낮춰! 라고 할 때까지.
옛날에 우리 그 가게에 가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 아이고 남는 것도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럴 때까지 낮춥니다. 어디까지 낮출 수 있을까요? 뭘까지 낮출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존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마존이 최근 항공기를 많이 샀다는 얘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존이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직구를 할 때 아마존을 통해서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무역을 할 때 생기는 그런 마진들까지 아마존이 내가 다 흡수할 테니까 니네들은 더 싸게 사주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엄청난 디플레이션 압력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디플레가 옵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지만 왜 연준은 계속해서 인플레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니까? 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스스로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저축률인데요. 지금부터 사실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지표는 저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축률이라고 생각하냐? 그 그림을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실제로 최근에 저축률이 그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33%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13%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사람들이 이렇게 저축을 이렇게 많이 했네? 이거 이제 코로나 끝나면 다 풀릴 거야. 그래서 보복적 소비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올 거야. 라는 논리로 활용이 많이 되는 지표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지 혹은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장기 차트를 한번 가져왔어요. 한 그림을 한번 봐주실래요? 이 그림은 장기 차트고요. 밑에 날짜가 깨진 것 같은데 1946년부터의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1980년대 13.6%였던 저축률이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3.5%까지 낮아지고요. 코로나 이전에 10%까지 올라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칠판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낮아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저축률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저축률이 낮아져서 3.5%밖에 안 된다. 저축률이 무슨 얘기냐? 가처분 소득이 100인데 97은 쓴다는 얘기예요. 야, 그러면은 이건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그렇게 그냥 펑펑 썼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3.5%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걱정이 없다는 얘기야. 아무 걱정이 없어. 아 너무 아니 뭐 가처분 소득 있으면 다 쓰는 거지 뭐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1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왜 올라갔을까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죠. 네. 불안하니까입니다. 저축률이 올라간 이유는 불안하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10%에서 30%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거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어디까지 내려갈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제가 이제 최근에 봤던 이제 논문에서 연준에서 1400년대부터 있었던 팬데믹을 모두 조사해서 그때 이후로 실질적으로 실험 이 저축률이 어떻게 됐는지를 본 논문이 있어요. 예외 없이 저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질 성장률도 낮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비교한 때가 전쟁이 났을 때랑 비교했는데 전쟁이 났을 때는 잠재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많이 부서졌잖아. 네. 자본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장이 된단 말이야. 전쟁이 나온 이후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터진 이후로는 항상 저축률이 높아지면서 잠재적인 성장률이 낮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경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안 좋아졌죠.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이니까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와 경제가 좋다 이렇게 하고 있죠. 하지만 이때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코로나에서 모두가 정상화된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될 세상은 제가 보기에는 2019년 세상인데 그때 세상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다 저금리, 저성장이었는데 그때 저성장, 저금리를 만들었던 이유는 구조적인 공급 과잉과 여러 가지 투자를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과연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 보면은 양극화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해결된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게다가 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저축률도 아마 이 높은 수준 어딘가쯤에 물론 낮아지긴 낮아지겠지만 이때보다 높은 어딘가쯤에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소비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즉 우리가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위험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축률을 앞으로 좀 더 잘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요한 그림을 하나 제가 또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자세히 보시면은 남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고요. 네. 그리고 노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연준의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생각하는 금리의 궤적입니다. 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요걸로 볼게요. 2009년에는 이런 그림이었어요. 그죠? 2009년에는. 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기준금리는 0이었어요. 지금도 0이야. 똑같아. 근데 그때는 뭐냐면은, 그때는 금리를 바로 올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바로 언제? 다음부터 바로. 바로 올리겠지. 이거 이런 건 말도 안 돼, 원래. 금리 바로 올린다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죠. 기준금리를 2023년까지 올리지 않는다고 했으나, 예. 그보다 더 빨리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테이퍼링도 영원히 안 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할 거지, 뭐. 어제도 이제 더, 윌리엄 총리가, 이거 가을 정도 되면은 이제 테이퍼링 얘기를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네. 긴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요게,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걸 이게 머리카락이라고 한다면, 머리카락이 누워있는 머리카락을 세우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머리카락이 세운다고 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때 금리 올라가는데 6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긴축에 대한 신호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실제 금리를 인상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빨리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갑자기 갖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니까요. 그거는 누워있던 머리카락이 예.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생각이나 기대치가 바뀌는 거죠. 아, 지표들 나타나는 거 보고? 그렇죠. 이게 근데 올라가야 이게 정상이 2009년으로 가는 겁니다. 2009년으로 가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2009년으로 한번 가보시죠. 2009년으로 가고 나서, 우리가 연준의 자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2009년 연준의 자산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자산이 늘어나다가, 지금 A, B, C 구간이 있거든요. C, D 구간, 그죠? A, B, C, D 구간이 있습니다. A 구간은 자산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간이고요. B 구간은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드는 구간이고요. C 구간은 자산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구간이고요. D 구간은 자산이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A 구간으로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거를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나와가지고 정프로님하고 꽁트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지금 이진훈 기자님하고 네. 잠깐 일반 꽁트를 한번. 제가 이제 미국 연준의 역할을 할게요. 그리고 이진훈 기자님이 미국 정부의 역할을 좀 해주시면. 네. 연준이 그 자산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산다는 얘기예요. 산다는 얘기는 여기 종이 쪽지를 그냥 써준 거를 연준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이 종이 쪽지가 여기 계속 쌓이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국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돈을 주는 겁니다. 캐시. 정부를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A 구간은 뭐냐면요. 이 프로님이 올해 네. 저한테 1억 빌려. 제가 이제 은행입니다. 1억 빌려주세요 한 거죠. 1억. 빌려줬어요. 네. 내년에 또 와가지고 2억 빌려주세요. 더 빌려주는 건 아니고 또 1억 또 빌려줘. 내년에 또 빌려줘. 계속 빌려주는 겁니다. 예. 뭐 3억, 4억, 5억까지 그냥 계속 빌려주는 구간입니다. B구간은 뭐냐면은 1억씩 빌려주다가 제가 이제 느낌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어떻게 매년 하나도 갚지도 않고 계속 더 빌려달라고 하세요. 이거 안 됩니다. 5천만 원으로 깎읍시다. 그래서 5천만 원씩만 빌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5천만 원씩만 빌려드립니다. 이게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고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1억씩 빌리다가 이제 10억이 됐다 칩시다. 10억이 되면 이 프로님 이제 그만 하세요. 이제 적당히 이제 그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 빌려줍니다. 제가 추가 대출은 안 돼. 추가 대출 없음. 추가 대출 없음. 대신 만기가 돌아오는 거는 아니 더 쓰세요. 그건 연장. 만기가 돌아오는 건 연장입니다. 10억은 계속 연장되는 구간이 C 구간이에요. 이 D 구간은 뭐냐면요. 이 프로님 이제 많이 썼잖아요. 10억인데 조금씩 1년에 그래도 한 5천만 원씩은 갚읍시다. 요게 이제 D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금리 인상은 언제 있었냐?
여기가 2009년이고요. 2009년. 여기가 2013년이고요. 여기가 끝난 데가 2014년이고요. 여기가 금리 인상한 데가 2015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9년부터 그때도 이미 금리를 올라갈 거라는 기대는 있었다. 하지만 6년 걸렸던 이유는 이런 절차들을 밟아야 된다. 한 번에 그렇게 안 돼요. 그 이진우 기자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1억씩 빌려주는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금리로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간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C구간 보시죠. 이 C구간. 이 C구간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진우 기자님한테 10억이면 됐지 뭘 더 빌리려고 하세요. 더 이상은 대출 안 됩니다. 라는 게 이 C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국 정부가 이준희 기자님이 돈을 더 빌리긴 해야 되는데 나 이효석이라는 은행 말고 딴 데 빌릴 데가 있든가 아니면 더 이상 이준희 기자님이 돈을 쓸 데가 없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이게 유지가 돼요. 그죠? 내가 연준이 돈을 안 사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 정부가 에이 너 필요 없어. 연준은 네 도움 없이도 내가 알아서 빌릴게. 아니면 그래 안 쓸게 더럽다 이러면서 이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돈 안 쓸게. 두 번째는 너 말고도 있어.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그렇단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네. 자, 안 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이제 그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이제 기후 얘기를 할 텐데 여기에 이제 기후 얘기가 들어갑니다. 더 안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이준희 기자님이 앞으로도 돈을 더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작년에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60% 이상을 연준이 사줬어요. 이게 0%가 돼야 됩니다. 언제 되냐는 거죠. 0%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되고 나서 한동안 안정돼야 됩니다. 이게 0%가 되더라도 금융자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막 이렇게 요동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때 금리를 인상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물론 지금 여기서 아까 머리카락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랄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 당시에는 0%가 됐었어요? 2014년, 2019년 그때는? 뭐가? 아, 0%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는 자산 매입을 이제 안 하니까 연준,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서 연준이 가지고 있는 것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얘는 계속 돈은 빌려요. 근데 연준이 안 사주니까 딴 애들이 대신 사주는 거죠. 시중에서 조달했다는 거죠? 시중에서 조달한 거죠. 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사준 거죠.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이거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거 돈 이거 계속 푸는 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난 달러 못 믿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달러 자산을 사야 된다. 이건 달러를 사야 된다라는 말보다는 달러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왜 그럼에도 달러가 강세가 되거나 더 이상 약세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미 연준의 자산을 막 그렸잖아요. 예.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짜 연준이 애썼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좀 느려도 봤다가 줄여도 봤다가 멈춰도 봤다가 뭐 수많은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네 뭐 했다가 뭐 했다가 QE 1, 2, 3 했다가 막 등등등 뭐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잠깐만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예. ECB의 자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ECB의 자산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고민이 느껴지시나요? 여긴 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더한 정도가 아니죠. 네. 점점 더 계속 아닙니다. 풀고 있네요. ECB는. 우리가 지금 연준은 지금 테이퍼링을 언제 할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ECB 테이퍼링 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더 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ECB의 자산이 많을까요? 연준의 자산이 많을까요? ECB가 더 많나요? ECB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동안 ECB의 자산은 더 늘어났어요. BOJ 한번 보실래요? 올해 특히나 더 많이 늘어났고 BOJ 한번 보시죠. BOJ는 더 심합니다.
네. 이거는 뭐 자로 됐고 그린 것 같은 느낌인데. 계속 중앙은행이 사줘야 정부가 그 중앙은행으로부터 돈 받아서 나라 운영한다. 네. 시중 자금은 왜 BOJ나 ECB가 발행한 채권을 다 안 사주거나 못 사줍니까? ECB나 BOJ가 발행한 채권이라는 건 없고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데 시중은행에서 이제 사줄 만큼 사주는 거죠. 사줄 만큼 사줬지만 더 이상 사주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세 개를 비교한 그림이에요. 우리가 지금 막 연준에 대해서 연준 하지만 세 개를 같이 비교해서 제가 이거는 달러로 바꿨습니다. 달러. 비슷해요. 세 개가. 예. 네. 유럽 연준, 일본 네. 중앙은행들이 푼 돈은 비슷하다. 비슷합니다. 8.8 8.8로 연준 22 그러니까 유럽은행 유럽 중앙은행 22는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넘어섰잖아요. 8.8, 7.6, 6.5. 네.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걸 보고 생각하실 게 아마 비트코인 야, 화폐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화폐 가치 하락을 말씀드렸는데 화폐 가치가 이제 하락하다가 아 이거 급락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드실 것 같고 그리고 뭐 나중에 더 나가면 뭐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화폐가 타락하는 거 아니야? 디베이스먼트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먼 미래에는 하실 수가 있는 그림인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결국에는 줄어들 거라는 기대가 지금 있고 금리도 올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연준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시켜야 되는 이유만 없다면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일 텐데 인플레이션은 만약에 제가 설명드린 그 디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만약에 없다면 연준의 자산은 줄어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네. 줄어들기가 더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보시고 결론을 내실 때 아 이거 뭐야 다 망했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지금 경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경기 좋아진다는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저 말고 모든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생략한 겁니다. 예. 그러나 경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없다. 혹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연준은 지금 고민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골디락스라는 거예요. 골디락스. 작년에 제가 8월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골디락스예요. 경기는 좋지만 걱정할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없다. 이것만큼 주식시장에 좋은 거는 없다.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리는 결론이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기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첫 번째 하겠습니다. 파트 얘기에서 앞으로 경기는 좋아지겠으나 네. 과도하게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 충분히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 네네. 라는 의견이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이제는 과도하게 돈을 풀었으니까 정말 과도하게 좋아질 거야. 돈 너무 많이 풀었어. 라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 둘 중에 어떤 근거로 그냥 내 느낌이 그래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잘생긴 분 의견을 따라가야 되는 거라서 네네네. 왜 더 안 오를 거라 이거는 제가 자주 언급드렸던 그 네. 비유인데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연준의 파워라고 이걸 또 한번 다시 처음 뵀으니까 이 비유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파월하고 옐런하고 둘이 부부라고 제가 이제 비유를 했어요. 파월 연준 의장, 옐런 재무부장 네. 두 분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있는데 이 두 부부가 지금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행을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긴축이라는 나라로 여행을 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 여행 갈 때 데려가야 되는 사람 두 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첫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을 네.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고용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첫째 아들인데 힘이 좋아가지고 저기 앞에까지 갑니다. 막 더 가요. 막 가면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좀 빨리 좋아. 가자 긴축으로 빨리. 예. 근데 파울은 얘기하죠. 아이고 저러다가 금방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고용 둘째는 잘 안 가. 지금 고용은요. 제가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만 그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예. 더 심각해질 게 자명해요. 왜요? 왜요? 그래서 옐런이 둘째 고용 때문에 아이고 얘 지금 수술해야지 어디 언제 긴축으로 여행 가고 있겠습니까 지금 그 여행 갈 때 아니에요 지금 긴축 지금 수술해야 돼요 이 얘기를 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옐런, 잠깐만 예. 죄송합니다. 말씀 중간에 죄송한데 그럼 옐런 재무장관 임명된 것도 전임 FRB 의장이어서가 아니고 고용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재무장관 자리로 가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내막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제 뭐 옐런은 이제 비유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고용이 왜 그 수술실에 들어갔냐? 네. 그 제가 맥킨지의 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충격에 빠졌는데 미국, 중국 등은 선진국 8개 국가에서 앞으로 2030년까지 일자리를 내가 지금 다니는 데서 다른 데로 옮기셔야 되는 분의 숫자가 1억 명이라고 합니다. 왜 옮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일자리를 이렇게 쭉 나래비를 세워요. 여기서부터 뭐 고임금, 여기서 저임금. 네. 저임금 일자리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8에서 9% 정도씩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2에서 3%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일로 옮기셔야 돼요. 로봇 뭐 이런 겁니까? 자동화 때문에도 그렇고 뭐 AI 때문에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졌어요. 이게 한 10% 이상 정도 늘어난 게 1억 명입니다. 아, 코로나.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너무 늘어갔어요. 왜 늘어나 코로나 때문에 늘어났을까요? 그 경영진이 생각하겠죠, 당연히. 아,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너무 갑니다. 이게 너무 가는데, 너무 가면 좋죠. 이게 줄어드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 예. 문제는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코딩을 배워서 일로 못 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포기하는 거죠, 포기. 여기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저거는 돈 풀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그러면. 아니죠. 예, 네, 아닙니다. 그래서 옐런이 뭐라고 하냐면, 자꾸, 아니, 실업률 보는 게 아니라니까. 실업률은 이 포기한 사람 말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못 구한 사람을 보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그러니까 광희의 실업률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용이 수술실에 들어왔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줄어들 것 같은데요. 예. 네. 예. 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아, 이거는 그러면 코로나 이후로 돈을 부어서 경기를 되살리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든 혹은 로봇이든 그런 것에 의해서 생기는 기본적으로 그 저임금 일자리의 소멸. 네네. 그걸로 인한 고민이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나가면 지금까지는 자동화 때문에 저임금이 일자리가 소멸됐죠. 네. 지금부터는 AI 때문에 중간층의 일자리가 소멸될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AI가 뺏어가는 일자리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AI가 뺏어가는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가 아니에요. 머리 좀 쓰는 사람들의 일자리인 거죠. 우리가 머리 좀 쓰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뭐 화이트 칼러라고도 하고 중산층이라고 하죠. 네. 이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주변에 다들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다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축률 높일까요? 줄일까요? 막 쓸까요? 흥청망청?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생각을 하면은 아 내가 미래에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국의 논문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주변에 이게 보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집이 있어도 오케이. 근데 없는 사람도 있지만 집이 있어도 오케이. 근데 우리 아들은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저축을 더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뭐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네. 그렇다면 저 구조와 논리라면 금리는 인공지능이 사라지기 전에는 인공지능이 사라지겠습니까? 더 앞으로 발전하지? 그럼 앞으로는 금리 못 올리네요, 영원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 가장 이 자산 가격 상승 사이클의 근본적인 이게 만약에 병이라 치면 증상 말고 네. 근본 원인 뭐냐 디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아까 제가 근본적인 고용도 여기에 있는 거고요. 고용도 디플레이션 압력인 거죠. 기후도 디플레이션 압력입니다. 참고로. 네. 어떡하지? 좀 더 할까요? 큰일인데? 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미국에서는 최근에 푼 재정, 앞으로 풀 재정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하고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시기가 올 거다 또는 아니다라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논쟁은 의미 없거나 또는 잠깐 올리더라도 결국은 다시 내려갈 거다 그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자꾸 연준이 거짓말하고 있다. 우리 뒤통수를 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연준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신다면 이런 원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2024년부터는 어떻게 올린다고 생각하고 올린다고 얘기합니까? 그때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뭐. 연준도 그때는 올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2024년, 5년 이럴 때는 당분간 안 올릴 뿐이지. 2009년에도 올린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그려놓은 그림은 그림일 뿐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근데 그거는 알겠어요. 뭐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오케이. 그거는 알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정도의 수준은 적어도 아니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준비하신 그 환경 이야기로. 환경 얘기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서도 사실 뭐 주변에서 야, 야 남들 다 지금 인플레 얘기하고 있는데 너 지금 혼자 디플레 얘기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칠판 지우시고 살짝 물 마시는 동안 광고 잠깐 그럴까요? 듣고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마니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마니커! 우와! 여봐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청정 제주의 유기농 양배추로 만든 이즙이 맛즙이라고 하옵니다! 속이 아주 편안해지는구나! 이즙이! 아주 맛도 있구나! 제주의 유채꿀과 유기농 브로콜리, 유기농 당근, 유기사과도 함께 넣어 만들었다 하옵니다. 이즙이 양배추즙, 이즙이 바로 내가 찾던 즙이로다.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농업기술 명인이 정성껏 기른 양배추로 만든 이즙이 맛즙. 어서 네이버에서 이즙이 맛즙을 검색하도록 하거라. 광고 나가는 동안 마이크 안 꺼졌었나 봐요. 네. 아, 평소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니까. 네. 그 사이에 뭐 댓글창에 누구 저 아저씨 누구야 뭐 이런 얘기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열광을 해주고 계신데요. 뭐 저뿐만 아니라 시청하시는 모든 분도 흠뻑 빠져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게 에너지 비용이 앞으로 기후가 변하면 더 올라갈 텐데 어떻게 이게 디플레이션이냐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기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많은 분들이 ESG 투자할 때 아예 뭐 기후는 뭐 어려운 거 알지 뭐 그 저기 지구 온난화 되는 거 누가 모르냐 그거 그거 알아 요 정도로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심각해요. 아니 기후 얘기를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네. 아 이게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ESG 관련돼서 얘기할 때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미국 나사에 지금 이제 제가 링크를 달아드렸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지금도 볼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글로벌 그 온도가 산업혁명 이후로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약 한 1도 정도 올라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도 정도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그림도 바로 보여주시면은 이거는 그 다음 그림은 놀랍게도 80만 년 전부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과학자들이 정말 열일한 거죠. 네. 남극에 가가지고 얼음을 캐서 얼음이 80억 년 전부터 탄소의 양과 지구의 온도를 계산한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좀 충격적인 게 탄소 CO2의 농도는 네, 보이시나요? 지금 과거에 80억 년 전부터 봤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많이 올라갔네요. 네, 세 번째 그림은 세 번째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1979년 그리고 2020년 북극의 얼음입니다. 딱 보시면 얼음이 많이 줄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한 1도씨 정도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2도씨 올라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데 뭐 큰일 난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그만해.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왜 큰일 나는지를 제가 오늘 설명드릴게요. 이 큰일 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때부터는 아마도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인간이 CO2를 전혀 배출하지 않더라도
배출량이 빵이더라도 지구 온도, 지구 스스로 온도를 높입니다. 다시요. 이때가 되면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야 친환경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줄여서 0이 되더라도 이때는 무조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CO2의 농도가 올라갑니다. 저절로? 저절로 올라갑니다. 왜요? 왜요? CO2의 농도가 올라가는 쪽에 파지티브 루프가 있고 네거티브 루프가 있어요. 파지티브 루프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CO2를 많이 배출하고 있죠. 그런 게 이제 뭐 올라가는 거죠. 음흠. 그런데 흡수하는 쪽이 있어요. CO2를. 네. 바다. 식물. 식물. 흡수하는 거죠. 자, 근데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 이제 북극의 그림을 그렸잖아요. 북극의 그림을 그리면서 야, 이게 지금 2도씨까지 올라가면 일단 북극이 거의 없어집니다. 네. 그럼 말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따라온 얘기가 항상 북극곰. 불쌍해서 어쩌나. 어? 그 얘기가 따라오죠. 하지만 우리가 북극곰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수위 상승이 더 그 수위 상승도 네.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북극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북극은 그 흰색이죠. 네. 여름에 흰색 반팔 옷을 입었을 때랑 검정색 반팔 옷을 입었을 때랑 느낌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흰색 옷을 입었을 때는 빛을 반사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북극 스스로가 이 흰색이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는 거를 막아주는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북극이 없어지면 이 역할을 못한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북극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적도의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의 3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북극의 온도랑 적도의 온도가 이렇게 돼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준 기자님 이렇게 보시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제트기류. 예. 제트기류가 약해집니다. 제트기류가 약해지는 거는 선풍기에 비유할 수 있죠. 아, 선풍기가 꺼지는 거죠. 공기가 안 돈다. 공기가 덜 돈다는 거죠. 덜 돈다. 온도 차이가 낮아지면서. 세 번째가 사실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국 동토층이라는 게 있어요. 영구 동토층. 네. 좀 발음이 어려워서 영구 동토층. 예. 여기에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 남극하고 북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얼음이 있어요. 근데 이 얼음은 2년 이상 안 녹은 얼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영구 동토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얼음이 녹았다 생겼다 녹았다 생겼다 하는 층도 있어요. 요거는 뭐 그렇다 치고 자, 2도씨가 올라가게 되면 얘가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녹을 수도 있지 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얘가 지금 머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CO2가 얼마냐면은 1672기가톤입니다.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그냥 그대로 얼어가지고 2년 이상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녹으면서 배출될 수 있는 CO2의 양이 이거라는 거예요. 물론 2도씨가 된다고 해서 얘가 다 녹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얘가 지금 녹기 시작하면 여기에 머금어져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시작한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번째는 이제 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다의 온도가 따뜻해지면 이거는 콜라에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콜라가 따뜻한 콜라는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따뜻하면 CO2를 흡수하지 못해요. 배출합니다. 그동안은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CO2의 양을 상당 부분 바다가 흡수해줬는데 이렇게 되면 바다가 뱉어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여러 가지들 과학적인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2도씨가 되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높이는 쪽이 있고 낮추는 쪽이 있다고 했잖아. 이게 힘의 균형을 맞추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 이 순간이 되면 이게 완승을 한다는 얘기고 그걸 비유하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특이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이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게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기후의 얘기를 할 때 이런 팩트적인 사실,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고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되게 먼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1672기가톤 요거 빼고 나머지는 지우고 제가 UN에서 얘기한 네 가지 숫자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지 숫자를 말씀드립니다. 네.
2도씨 되면 이거 떨어져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우리 1.5도씨로 막아보자. 라는 게 2019년에 UN의 논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1.5 첫 번째 숫자예요. 두 번째 숫자는 1.5로 낮추려면은 우리가 25기가톤 정도는 줄여야 될 것 같아. 앞으로 언제까지? 2030년까지. 입니다. 근데 세 번째 숫자는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56기가톤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는 줄여야 돼 지금. 언제 왜? 이걸로 맞추려면. 네. 왜냐면 이걸로 가면 큰일 나잖아. 줄이려면 이것만큼 줄여야 돼.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줄여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걸 계산을 해보면 7.6%가 나옵니다. 매년 7.6% 정도씩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실험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동참해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실험을 했는데요. 그 실험의 이름은 코로나인데, 그러니까 이런 실험인 거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회사를 안 가. 너 집에서 일해. 억지로. 놀러 가지 마. 여행도 가지 말고. 비행기도 타지 마. 공장도 다 문 닫아. 라고 해봤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라는 거대한 실험을 했다는 거죠. 작년 한 해 동안에 그럼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줄어든지를 보면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네. 작년에 11% 줄었습니다. 올해 EIA의 전망에 의하면 4에서 5% 또 다시 늘 거예요. 그러니까 이 7.6%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가 느낌이 오시죠. 게다가 자 보세요. 제가 이걸 안 지운 이유가 있습니다. 제 25기가톤을 진짜 억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줄인다 쳐요. 근데 아까 제가 이거 영구 동토층에 묻어있는 걸로 예상되는 CO2의 양은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게 심각하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그림에 이제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자, 이 그림은 한 4,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과학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른쪽이고요. 네. 전문 지식이 없는 그냥 일반인이에요. 사실 제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좀 줄이고 그냥 텀블러 좀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 그 인간 때문 아니고 나중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절반이라는 얘기예요. 네, 기후에 관련돼서 이렇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외 없이 97%가 이거는 큰일 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과학적 사실이고 이거는 팩트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갖는 과학자들은 없어요? 97%니까 3%는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죠. 과학자들 네. 중에도? 네. 아마 이제 거기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거의 이거 뭐 천동설과 지동설 가지고 얘기하는 거 수준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장황하게 기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종합을 해보자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내야 될 얘기가 뭐냐. 아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양책 그리고 신재생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명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셀 겁니다.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어요. 파월이 최근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준이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네. 그리고 브레이너드 연준 의장이 되실 분, 내년에 되실 수도 있는 분. 예. 요즘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기후 얘기밖에 안 하십니다. 연준이 나서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는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시켜보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반도체 얘기 뜨겁고 한데 미국 주식을 사시고 그리고 한국 주식도 사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되게 큰 변화의 중심에 있는데 좋은 자산을 사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해요. 그러니까 ECB나 연준이나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발표하는 정책은 우리가 아까 자산 늘어나는 걸 보셨지만 더 심할 거예요. 더 심할 거다. 근데 대표적으로 심한 게 뭐냐?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ECB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린 QE라는 정책이에요. QE가 아니고 이제 그린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그 논문의 제목은 뭐냐면 Whatever it takes to save the 지구예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뭐라도 내가 할 텐데 그게 뭐냐? 그린 QE라는 겁니다. 그린 QE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탄소 배출하는 애들 돈 뺏어버려. 요게 그린 QE입니다. 탄소 배출 안 하고 그리고 그 줄이려고 노력하는 애들한테는 내가 돈을 찍어서 줄게. 이거는 명백한 구조조정의 스킴이고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지속 가능한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왜 하는 걸까요? 지속하지 않은 기업이 많아질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기업이 많아진다라는 것도 사실 ECB에서 지난주에 냈던 논문에 보면 다 얼마나 망할 건지를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단어는 5월 달에 아마 많이 들어보실 텐데 이게 다보스 포럼이 5월 달로 미뤄졌는데요.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그 7,700억 유로의 지금 ECB 기금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 기금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이제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요. 이 ECB의 포부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까도 보시면 연준 ECB의 자산은 올해 특히도 더 도드라지게 올라가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다. 저는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았어요. 환경에 대해서. 네. 우리 인류는. 그렇죠. 환경주의자도 분명히 있었는데 아니다. 원래 지구온도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야. 그래프 길게 펼쳐줘볼까? 이러면서 하시는 분도 있었고 저 유럽 친구들 자기들이 저 할 거 없으니까 저런 걸로 해서 좀 돈 벌려고 그러는 거다라는 음모론도 있었죠. 네. 요즘은 심지어 환경이 강해지면 손해보는 나라인 중국까지도 친환경 우리 가야 되겠다. 자 그러길래 나는 뭔가 이게 진짜 엄청난 큰 위기가 오는 걸 각국 주요국 정상들끼리는 지금 회람해서 봤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토의정서는 미국과 중국이 제일 안 지켰잖아요. 그래 뭔가 위기가 온다는 걸 다들 느끼는 거라는데 저거군요. 근데 이제 일반인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느낌은 우리가 받는 느낌은 그런 거죠. 계속 네. 아, 뭘 이렇게까지 해 계속 그런 느낌을 계속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라는 걸 모른다면 네. 한 가지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저거를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결국은 인류가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져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친환경 산업을 자꾸 개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생산을 줄이는 걸 것이다. 맞습니다. 이산화탄소라는 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생산하는 데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산을 이제 안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네. 결국 저게 위기가 맞다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GDP 떨어질 거죠. 네. 소비가 줄어들 건 계속 악순환일 거죠. 그럼 세계 경제는 추락할 텐데 경제가 추락해서 사람들이 일부 죽더라도 환경을 지키자는 것이 당연히 선택이 되겠죠. 네. 그러면 주식을 사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진짜 맞아요. 좀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단어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하신 대로 생산을 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산을 덜 하려면 네. 기업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구조조정이고 그 방법을 금리로 하지 않고 ESG로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지금 뭐 되게 이제 잘하고 있잖아요. 예. 뭐 잘하고 있다. 뭐 모르겠지만 근데 테슬라가 계획한 대로 되면 다른 기업들은 죄송하지만 예, 그런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게 될 거는 뭐냐? 어마어마한 디플레이션인 거죠. 또 기업들이 문을 닫고 공장이 문을 닫고 레이오프가 일어나고 소비가 줄어들고 어마어마한 디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러면 돈이 드는 거에 대해서 돈을 푸는 거에 대해서 또 베리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게 저도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지만 이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통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가는 거지. 아, 주식이 좋아져서?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부터는 사실 서스테이너블한 즉 네. 지속 가능한 다시 말하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뭘까 이를테면 저는 언뜻 떠오르는 건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애들은
이산화탄소 배출과는 관계 없으니까. 근데 거기도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만들어내는 뭐 그렇기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네. 일자리를 잃고 돈이 없으면 웹툰을 보겠어요? 그렇다고 뭐 쇼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살아남느냐는 거예요. 그 경제가 추락하는데. 근데 지금 삼성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탄소 중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최근 들어서 가속화시키고 있으니까 뭐 누가 살아남을지는 모르죠. 뭐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이 최근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단 낫다. 분명히 돈은 덮을 거고 그러면 네. 당연히 덮을 경기니까 그 돈은 어딘가로 갈 거고. 네. 확률적으로 거기인가? 생각을 해보면 확률적으로 큰 애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돈이 듭니다. 네.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애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에서 위기에서 극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도 올라가고 쟤도 올라가고 쟤도 돈 벌고 얘도 돈 벌고 다 돈 벌어요. 네. 이게 이제 뭐 내년 말 올해 말 이렇게 되면 아, 누가 살아남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하시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그래도 내 일주일 후에 우리 망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네. 방향으로 고민을 좀 열심히 해봅시다.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한국에서 태어나 주셔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네. 네. 자, 오늘 명강의를 해 주신 SK증권 이호숙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